네, 시작할게요. 네. 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되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불러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 씨는? 아, 저요? 제 성은 조 씨고요. 조 씨? 어디 조 씨예요? 한양 조 씨. 한양 조 씨. 근데 왜? 아 여기 너무 저리? 처음 와봐서 약간 안 떨어지세요. 내가 더 떨어. 약간 무서운 것 같아요. 3-4년은 고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언니야. 언니를 바라보니까 조금 눈물이 조금 나고 눈물이 내가 아플서 그게 언니 인간적으로도 고력이 너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조상의 주력에서 봐도 언니를 바라볼 때 가여워서 조금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라 표현을 할게요. 네. 우리 아이가 빛나고 난다는 앞을 나섰을 때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주목을 받고 조금 그런 일에서 내가 빛이 나고 낯이 나야 되는 일을 많이 좀 가야 되는데 고력이 조금 많다 보니까 언니가 몸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한 3-4, 4-5년 정도에 내가 인간의 변사, 인간의 고력 그리고 인간과 사람과 내가 만나는 지는 2년 줄에서도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고력을 겪어야 되고 풍파를 겪어야 되고 내가 몸으로도 언니가 조금 많이 쳐. 그게 왜냐하면 우리 쪽으로 따지고 보면은 신의 가물이 조금은 있다라고 해요. 우리처럼 막 무당이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야 언니야. 언니도 신의 가물이 있다 보니 내가 못 느끼고 직성을 내가 예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뭔지는 몰라. 근데 이쪽에 대한 관심이 언니가 안 봤다면 처음이야 이런데?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이야. 진짜 이런 거 조금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기 시작하면 언니도 남을 바라볼 때 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느낌이 조금 있고 직감이 조금 있으신지라 언니 같은 경우도 내가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사주팔자가 그러지 못해. 사주팔자가 조금은 직성도 있고 신의 가물도 조금은 없지 않아 있으셔서 처음 다니신다니까 내가 처음 왔다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 못하는데 언니도 많이 이런 곳을 절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이런 당집을 많이 믿고 다니셔야 언니 몸수가 신수가 편해. 왜냐면 언니가 죽을 고비로 왜 생수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교회 엄청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나 교회나 절법으로 가실 게 아니라 네. 언니 스스로 무당법으로 가셔야 되는 거야. 신법으로 가셔야 되는 게 언니야. 그리고 또 내가 이러고 살펴보면 언니 딴에도 뭐라 해야 되지? 죽을 고비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가만히 네. 보면 한 번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어야 돼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갔어야 갔다 왔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어떻게 언니 사진을 보고 사주팔자를 가지고 들어오면 네. 이 사람 살아있어요. 이 사람 힘들었을 텐데 왜냐면 몸으로 치거든. 우리 같은 사람도 신의 팔자로 무당들이 무병을 겪고 신병을 겪잖아. 네. 그래서 거의 뭐 죽음까지 앞에 갈 정도로 겪는데 우리 언니 같은 경우도 몸이 내가 살아온 고려가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마흔이 조금 넘 내가 나이는 안 물어봤지만 아직 마흔은 안 넘었죠. 네. 마흔다섯 후반 정도에 마흔다섯에서 마흔다섯 후반 정도 마흔여덟까지에 네. 그때 한 3년 고령만 3년 시절만 조금 언니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 왜냐면 발로 마흔 넘어서요? 응, 마흔 넘어서 마흔다섯에서 마흔여덟까지에 네. 그 수전에 한번 몸으로 더칠 일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아팠었어요? 네, 저. 왜냐면 죽을 고비를 이미 죽을 고비를 진짜 크게 넘겼는데 또 아프다고요? 내 팔자 중에 한 번 두 번에 그 네. 고력이 유단강까지 갔다 올 정도로 내가 그렇게 언니도 내 몸에 수술, 그러니까 내 몸에 이 몸에 네. 뭐 이렇게 예쁘게 하는 그런 수술이 아니라 네. 내 몸에 내가 칼자국을 가지고 살아를 가야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네 무당들처럼 사주팔자가 칼을 가지고 살아서 작두를 타고 칼을 가지고 살을 치고 그러고 살아가야 되듯이 언니도 언니가 스스로가 못 풀고 살아가면 언니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언니도 언니가 살을 좀 치고 살아가야 돼. 그러고 나야 아, 언니가 왜냐면 그러고 나야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고 나야 언니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자존심
자괴가. 왜냐면 언니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그 시절에 언니는 항상 뭔가 멈춰지는 일들이 좀 많아. 나의 맞아요. 앞에, 내 앞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력을 꺾어서 멈춰지든, 그래서 더 펼쳐나가지 못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몸수로 인해서 잠깐 잠시 병원에 관이라 그래. 관이라는 건 땅속에 들어가서 죽음에 관해가 친다는 것만 아니라 병원도 관이거든.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 관제 이런 것보다 경자소에 내가 어디 뭐 이렇게 깜빵 생활을 하고 이런 것보다 병원에 이게 하얀 거가 보이는 거 보니까 병원에 이렇게 내가 갇혀서 조금은 그 시절 때 내가 확 하고 활기차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던 시절이 조금은 있으시단다. 그래서 내 자손이 조금 활기차게, 어떻게 보면 천사야 되게 발로 바르다 그러지, 예의가 바르고 조금은 거짓말도 못하고 사는 사람 같고 또 양심의 가책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건 이런 것도 있는 거든 같아. 그래서 3, 4년 안쪽으로도 1, 2년 안쪽으로도 언니가 어떤 이별수, 공방수 떨어진다라고 얘기가 하는 거가 공방수야. 그런 게 조금 언니한테 있어야 되고, 한 사람 언니한테는 남자의 복이 마흔이나 넘어가야지 있으시다. 그 전까지는 진짜요? 그 전에 결혼해도 좋다고 이렇게 일반 사주, 정통 사주, 타로카드나 이런 거 보러 가면 인터넷? 네, 뭐 그냥 직접 이렇게 타로카드나 사주 보는 데 있잖아요. 그냥 생년월일 가지고 그런 데서는 결혼에 계속 들어와 있다고는 했는데 아니야. 결혼은 사주팔자가 언니가 변했기 때문에 언니가 이 길로 갈 게 아니라 막말로 해외를 좀 가서 좀 사람들한테 이거 안 나오니까 사람들한테 만인간들한테 막 꼬치 대고 뽐내고 살아가라는 사람이거든. 비단 옷을 입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안 그러면 애초부터 스물 초반에 애초에 시집을 가서 언니가 팔자대로 안 살아가고 내가 좋은 남자 만나서 애 키우고 살아를 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 그러지 않고 나서는 결혼을 했다라고 해도 내가 봤을 때는 남자의 고력이 분명히 언니는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이혼의 수전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언니가 내가 이러고 보면 소가리를 한다라고 해. 내가 이렇게 잘 보면 남자가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도 얘기를 못 하겠다. 응? 근데 여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 없다라고 내가 말도 못해.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없는 것도 아니오라는 거는 헤어짐의 이별에 분명히 수전이 언니가 들어와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인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고력이라는 건 고충, 고통, 아픔. 이걸 언니가 분명히 겪어야 돼. 그냥 일반 사람과 어떤 연인과의 헤어짐에 있어서 보고 싶고 그립고의 헤어짐이 아니라 언니 같은 경우는 이 쓴 눈물을 짓는다 그러지. 응? 쓴 눈물을 져야 돼. 이미 너무 많이 울었는데. 많이 울었어.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울었어요. 쓴 눈물을 많이 짓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고력이 언니야 41까지만 참으라. 아직도 좀만 더. 올해 다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뭔가 이거 고충 뭔가 들어와 있는 어떤 조금은 이거 이게 나쁘다고 말을 할 수 없고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 근데 나빠. 나쁜데 요게 이제 끝날 시력이야. 그 여운이 남는 그 기운 속에서 안 좋은 게 그래도 저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언제쯤 저한테 사람이 있을까요? 뭐 이런 게 나와. 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힘든 일이 너무 크게 한꺼번에 와서 이제 더 이상 그만 힘들고 싶은데. 칼 댄 적 있어요 몸에? 네. 아팠어야 되는데 되게 엄청나게. 사실은 크게 암 선고를 받았었어요. 2016년에. 2016년에. 네, 그래서. 이거 희귀암이라서 이게 다리 절제, 그 뼈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종양 덩어리 자체가. 네, 그래서 그걸 아무튼 절제, 뒷다리 뼈를 10cm를 잘라냈거든요. 지금? 네. 이미 수술 받아서, 네, 그게 또 지금 더 아픈데 아플 거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도, 내가 일을 해야 돼서 몸관리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언니도 그게 늘 두려워. 혹시라도 내가 또 내 몸에 상처를 겪어서 아니 이게 못먹거려 상처를 겪어서 그냥 그 두려움이 하루하루야. 나한테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나한테 안 아프다면이나 과거로 조금 지사 돌아가고 2, 3년, 3, 4년으로만 돌아가며 내가 칼을 안 대고 나서 그런 희암이라든 희귀병이 안 걸려서 언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은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있어서 언니가 조금 내 운세적으로 지금 본인 스스로의 인간적으로의 자신감 말고 내 운세적의 운이 조금 막힘이 조금 나를 걸림돌이 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제일 그게
아플 것 같고 걱정될 것 같고 제일 좀 그래. 항상 눈을 보잖아 지금. 내가 눈을 이러고 바라보잖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어. 울어 어디 가서도. 어? 왜냐면 진짜 사실 너무 답답해서 원래 이렇게 뭐 부모님도 크리스찬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신점이라든가 이런 게 궁금하고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어도 와볼 생각을 아예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다니셔야 돼요 언니야.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언니가 신의 고력을 겪었어. 어? 신병을 겪고 무당병을 겪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런 것을 모르다 보니 이래. 근데 언니가 되게 용기를 내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을 건데 45에서 48까지는 조금은 뭐 또 어디 큰 칼을 대는 것보다 조금 병이 조금은 들어와. 그러니 몸수에 언니가 항상 1년마다 건강검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몸매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으셔? 몸매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일을 하고 계셔? 네, 아무래도 식이요법 조금 잘해. 왜냐면 이제는 뼈 쪽이 아니라 네. 장기 쪽에서 조금 들어오는 고개에 조금은 안 좋을 수 있는 게 있어. 뭐 크게 나아가까지는 내가 그렇게까지는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혹적인 거라든가 이런 게 언니가 칼을 한 번 더 언니 사주팔자에 칼을 한 번 더 대야 된다는 수준이야.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응? 그리고 어디 가서 울고 싶어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신경을 그냥 네. 좋은 게 좋으려니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너도 가끔 혼자 내가 이 말을 하다가도 지금부터 조심해야 될 건 혼자 이게 점을 보고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뭐라 한 주제를 가지고 나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 하소연에 여 가슴에 있는 게 언니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신다고 얘기가 나온다. 응? 그리고 사람 조심해. 잘못하게 되면은 네. 이게 구설에 씹혀서 폭해. 응? 잘못하게 되면은 관제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으셔. 근데 왜 몰라. 애인 있어요? 아 사실 원래 그것 때문에 오늘 너무 여러 가지도 힘든데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남자친구. 왜냐면 아까도 사람의 고력 남자친구가 있다가 말도 못하고 없다가 말도 못하겠다고. 왜냐면 인간으로 고력을 겪어야 돼. 근데 언니한테는 사람이 붙잖아? 남자가 붙잖아? 네. 이 집착증들이 너무 쩔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 이거 그게 제 보면 그냥 나와요. 언니한테는 그런 가지고 있는 살이랑 팔자야.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만나지고 뭐하는데 그냥 지금에 몰라.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되는 이별의 수전 아까 있다 그랬죠. 공방수도 있어. 근데 모든 본인이 그 헤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다 헤어졌다는 소리는 안 나와. 맞아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끝났다는 소리는 안 나온다고. 헤어지려고 한 지 지금 1년 반이 넘었는데 계속 지금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계속 쫓아오고 그리고 또 경찰서에도 신고도 하고 해도 지금 답이 안 나와서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 네. 그래서 뭐 어른들끼리도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그렇거든요 사실은. 결혼을 했었으면 언니가 이혼을 해야 돼. 갑갑증이 걸려서 계속 결혼하자고 했었어요. 아니야 계속 안 됐어. 잘 결혼 안 한 건 다행인데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에 하다못해 집에 네, 살았으면 언니야 맞아요. 언니 그 왜 강아지들 CCTV 놔두듯이 언니가 CCTV까지 집에다가 설치해놓고 아마 핸드폰에 본인 핸드폰을 볼 수도 있는 그 사람 정도고 운전을 하게 되면 타이어든 어디든 위치 추적기도 놔둘 수 있는 그런 집착이 조금 쩔어. 아니 쩐다는 표현이 맞나? 아무튼 좀 그런 쩐 사람이 좀 많아. 이거 스토커라고 얘기할 순 없어. 언니를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자체가 본인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라 표현을 할게. 전 남자친구 네. 같은 경우는 언니가 전부였어. 그리고 여기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예뻐. 예쁘다 보니까 그 사람 자체는 내 인생이 언니였어. 그걸 놓치려고 하고 자꾸 가려고 하니까 못 떠나. 지금 완벽하게 깨끗하게 끝났다고는 못 나오는데 오래 지나야지 나. 그거나 아마 그래 좀 낫다. 근데 생각이 날듯 하면 내년 어느 정도 한 초반까지는 응? 이전 처음에 수위보다는 조금 약해지기는 시작을 하실 거야. 덜 하기 시작할 거야. 근데 못 놓는다 그쪽에서. 진짜요? 너무 지금 많이 반복이 돼서 헤어지려고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의심까지도 같이 그렇게 심하고 그건 애들이 거의 약간 귀신같은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좀 주위에서도 너무 많이 창피해서 진짜 솔직히 근데 이걸 다 어디 가서 말하면 잘 모르는 친구도 뭐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제 막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놀란 게 가슴이 막 여기 화병처럼 생겨가지고 일적인 것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 막 그 사람은 정작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완전 계속 방해가 되고 아니 언니한테 비인이 네. 못돼 그냥 언니가 2016년도에 아팠었다고? 네 그러면 옆에서 그래 언니를 위해서 수발을 해주고 언니를 위해서 손발이 돼줄 수 있는 사람 맞아 근데 둘만 살아야 돼 무인도 가서 그럼 언니가 이 집착증이라도 그 사람 아니라 그 사람도 믿고 언니를 볼 수 있어 근데 저 멀리서 무인도 가서도 배가 지나가게 되면 혹여 혹시나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언니를 채가지 않을까 싶은 이런 게 좀 있어 그 사람이 맞아요 맨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도망 데리고 가지는 않을까 딴 사람이 내 사람을 찍어서 데리고 가지 않을까 이거는 귀신 씨였다기 보기에는 뭐하고 정신병이야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 지금 되게 놀랐는데 병원 좀 맨날 진짜 가보라 했거든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애들이 이제 이렇게 약간 치료해야 된다고 한 부분이 그 사람은 술을 먹으면 거의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 평소에 100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 때 병간호도 다 해주고 진짜 씻겨주고 다 먹여주고 한 사람이라서 또 계속 또 찾아오면 저도 울면서 막 그러니까 못 헤어지고 했는데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진짜 만나고 싶지 않고 지금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해도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려요 막 그러니까 막 이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진짜 심했던 건 경찰이 신고해서 오면 또 너무 착한 사람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데려가서 기가 조치를 시켜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또 쫓아와서 계속 연락와서 삐키 해달라고 할게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계속 이러면서 막 이 약간 막 정신병 걸릴 것처럼 방에서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고 막 애들한테 무서우니까 전화를 하고요 근데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5층 집에 살고 있을 때인데 작년이에요 창문 거기 넘어올 데가 없어요 문을 아무리 몇 시간 동안 안 열어줘도 사람들이 그리고 신고도 안 해줘요 근데 베란다 쪽에서 소리가 나서 갔는데 진짜 너무 놀래서 이게 얼어서 베란다 창문을 어떻게 거기를 타고 옥상으로 넘어올 생각을 하는지 지금 근데 막 웃는 거예요 소름끼치게 그건 언니야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는 마음의 심고 정신병이야 귀신의 명이 아니고 미친 네. 거야 어? 그러니까 미친 거야 집착을 넘어서 미친 거라고 근데 그게 이제 언니가 바라볼 때 소름끼쳐서 언니는 못 만나 인연의 줄은 끝났어 이미 응? 언니는 끝났어 그 사람은 안 끝났다는데 근데 그 사람도 반복적인 버릇이다 응? 그런 얘기가 나와 이사를 할 수 있으면 나중에라도 그냥 내가 홀원히 살아가고 싶은 이사를 하셔 가끔 가다가 욱하는 마음에 본인을 바라봤을 때 나중에 밖에서라도 거기서 계속 살다가 밖에서라도 언니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뭐 하는지 감시하고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언니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언니가 당장은 피해 다녀야 돼 이게 가처분신청 아니 뭐야 접근금지 신청을 내렸다고 해더라도 그 사람은 거기까지 해서 저쪽 멀리에서 볼 사람이야 이건 언니야 내가 봤을 때 아이 뭐라 해야 돼 또라이야 하면 뭐라고 아무튼 그냥 또라이 정신병인 것 같아 그러니 좀 해방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놀란 가슴이라고 해 언니가 지금 응? 근데 저도 약간 미친년이라고 저도 미친년이고 너도 미친놈이다 진짜 이렇게까지 한 게 저도 또 울면서 그게 또 너 아플 때 내가 이렇게 그래도 진짜 나는 끝까지 죽더라도 어떻게든 너 고쳐서 같이 진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결혼 얘기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을 때도 그게 너무 진심으로도 약간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또 받아줄게 되고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저도
와, 힘들다고 하면서 똑같은 사람이잖아, 너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 안 돼. 밖에 나와서는 얘 내 거다라고 소문에, 소문은 입에, 입에 나고, 언니가 어디를 못 도망갈게, 이게 가두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고생도 많이 했다라고 하고,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 사람이야. 잘해줄 땐. 아까도 얘기했지. 몇 년씩 땐 100% 멀쩡하다고. 네, 그치? 완벽하게 완벽한 진짜 사람이라고. 공주 되야듯이 막 엄청 그래 다 이렇게 다 해주고 쇼윈도 안에 갇힐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만나도 될 거는 같다. 근데 그렇게 갑갑해서 마네킹처럼 어떻게 살아가니? 그럴 수가 없어. 네. 마네킹처럼 살아가더라도 조금만 삐뚤어졌어도 그 사람한테는 본인이 이건 사랑을 넘어서 정신병적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언니 스스로도 미안하다는 생각하지 말고 고맙다는 생각은 늘 마음속으로 잘 되면 된다라고 염원해주고 빌어주면 돼. 그러니까 언니 신수를 생각해서 신세를 생각해서 나는 빨리 끊었고 언니도 마음속에서 종집을 내렸으면 좋겠어. 창피해서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얘기하니 진짜 어디 무슨 드라마에나 나올 듯하고 책에나 나올 듯한 거. 언니가 마흔이 넘어가면서 들어오는 남자가 있어. 응? 아 진짜요? 있긴 있어. 남자가 없진 않아. 주변에 남자가 없진 않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무서워요. 남자들이 처음에는 다 난 술도 안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다 거짓말해요. 언니한테 들어오면 그게 안 돼. 멀쩡하던 사람도 조금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그랬지. 언니한테도 직성이 있고 신근에 가물이 조금 있어. 느낌 뭐 이런 거 신의 가물들 맞다잖아 종현이. 신의 가물들이 조금은 있다 보니까. 아니 안 죽여. 있다 보니까 언니 자신도 내가 무릎제비하고 내 팔자 엎으러 달라고 벌풀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언니가 조금 많이 빌어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마흔이 넘어야 그나마 언니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아마 자존심을 상하고 그런 것들은 있을 거야. 근데 서른아홉 후반 주력에 내년 후반 주력에 언니가 뭔가 작은 게 잡을 게 하나가 있다. 그래 그거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잡아. 어떤 운세적으로 좋은 운세가 하나가 들어온대. 근데 내가 그게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언니야. 뭐 어떤 메인이 아니더라도 어디 내가 뭐 어디에 그 메인으로 안 쓰더라도 그걸 언니가 해. 그게 언니한테 나한테의 어떤 경력 나한테 어떤 프로필 이걸 해서 빛나고 난날 일이 있대. 그러니 조금 할 수 있으면 한다라고 내가 하겠다 우겨서든 그러니까 내년 후반이야. 내년 후반. 내년 후반이에요. 내년 후반에 그렇게 될 일이 있대. 언니가 마흔 하나가 좋아. 그렇기 때문에 내년 후반에 들어올 수 있는 기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8월, 9월. 그게 음력으로 될 수도 있어. 8월, 9월 그쯤에 언니한테 들어오는 운세가 좀 있어. 가을 바람이 들어오면서. 그러니 앞으로 1년 조금 넘게 있다가 지금부터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 궁금하신 거. 저 지금 그 사람을 떼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단념을 할까요? 벌써 언니도 못 놓고 있어. 네, 저도 아예 진짜 너무 치가 떨리기 싫어 해놓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니까 미안해하지 마. 고마움은 고마움으로 그걸로 끝내. 본인이 이 남자친구랑 정말 다 풀고 내가 봤을 땐 예전처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갈 것 같지 않고 자다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올 것 싶은 마음에 언니도 힘들어. 그러니까 언니 마음속에서 먼저 냉정함을 찾았으면 좋겠어. 헤어져야 된다는 건 머리를 알고 근데 마음으로 못 헤어지고 있다라면 그 사람한테도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봐. 한 번은 겪어야 될 고통이고 한 번은 겪어야 될 고력이야 언니야. 가슴은 아프고 내가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 이러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 조금은 다시 정신 차리겠지. 다시 내가 고쳐보고 살아야지. 내가 너 꼭 고쳐줄게. 너도 내 옆에 있었으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마음적으로. 근데 나는 둘이 무인도 가서 살지 않는 이상 외딴 섬에 가서 살지 않는 이상 나는 이 게임 끝나지는 않을 더 심하면 심하지 게임은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뭐라 그분이 아픈 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아픈 게 더 심하면 심하지 지금은 잠시 잠깐 주춤하고 있는 중이야. 맞아요. 근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수위가 점점 그래. 그러면 언니 결혼하면 진짜 나아지지 않을까 이랬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언니는 안 때려도 옆에 주위 어떤 물건들 어떤 이런 기물 같은 것들 부실 수도 있는 폭력이 조금 있어. 그게 눈이 돌아서 하는 짓이라고.
자기 맞아요. 제가 안 만나주니까 여기 막 피 싸워서 막 피 찢어진 머리 사진 같은 거 아니요, 보내고 아니요. 나 진짜 오늘 한복 잠깐 한복입어서 고생하게 좀 전보려고 그랬더니 막 아니 나 좀 응급실 데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밖에 저를 언니는 안 때린다니까? 자기 스스로가 죽는다고 칼 들이대고 목에다가 긁든 칼에다 긁든 아 팔에다 긁든 그런 극단적인 것까지 모진 것까지는 보지 말고 그냥 언니가 움직일 수 있으면 이동도 좀 하고 언니 스스로의 마음에서 네. 나 이제 나 네. 어?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내가 일을 해야 된다지만 머릿속에는 이게 찬반이 왔다 갔다 그래 악마와 천사가 왔다 갔다 왔다 그런다 언니가 지금 어? 엄청 저도 독하게 막 그래서 막 못되게 엄청 하는데 조금만 더 독해 신수 변하고 싶으면 조금만 저 남자 아깝다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남자도 싸움에서 올해 끝날 것 같진 않아 올 한 해 2019년 끝날 것 같진 않으니까 언니가 굳은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 나는 헤어져야 네. 된다고 봐 그리고 술을 좋아하니까 저를 근데 막 바람핀다고 자꾸 의심을 해요 술이 취했을 때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똑같이 하는 말 네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나를 의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언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언니야 그러니 그 사람은 나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줄게 그 사람 귀신 쓰여서 구태도 무당이 못 고쳐 이해 갔어? 고칠 수 있는 남자라면 내가 언니야 어디 구태와서라도 미친 어? 길에도 뛰어봐서 우리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구태도 못 고치니까 언니가 고칠 생각하지 말라고 못 고치니까 맞아요 언니가 없어져야 고치는 거야 그러니 많이 헤어지려고 애쓰였으면 좋겠어 제가 힘내요. 그래서 계속 헤어지려고 그 결정이 주위에 이제 아는 사람들은 뭐 아까운 사람이다 엄친아다 누가 봐도 뭐 머리 똑똑하고 집안이 좋으니 그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얼굴이 그리고 선생님은 못 보셨지만 진짜 친한 언니들이 소름 끼친다고 할 정도로 착하게 생겼어요 그 뒤에 가면을 잘 봐 그러니까요 그 뒤에 그래서... 어둠을 잘 보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진실을 잘 보라고 이건 이중인격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다중이라고도 볼 수 없는 본인만이 갖고 있는 끼를 앞에서는 착한 사람이요 뒤에 가서는 그거를 술을 먹어서 술을 빗대서 그렇게 미친 광기병이 있어서 그러는 거다 그러니 그 병은 또 하루아침에 고치지 못하니까 언니 마음부터 아프겠지만 슬프겠지만 조금 잘 다녀 이렇게 결정을 지으셨으면 좋겠어 네. 잠도 좀 자 지금 누가 누구를 생각할 때가 아니야 언니 몸을 생각해야지 저 잠 잘 못 자고 그런 것까지 잠도 좀 자자 뒤쳐본다 뒤쳐본다는 얘기가 나와 못된 사람 아니야 나 이러면 내가 못된 년 소리 들을까? 복을 찾다 소리 들을까? 그 소리 아니야 이만큼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웃을 날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어? 이 사람 내가 이래서 버려 뭐 버리는 걸까? 벌 받을까? 언니 그런 생각하지 마 언니가 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자꾸 이 마음이 선은 긋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도 못 집어 못 끊는다고 또 니역니역 이래 걷고 세상 착한 척하고 맨정신에 100%면 내가 나도 모르게 용서해 주게 되고 그러니 언니도 그 사람한테 끊지 못하는 그거를 언니도 스스로가 그 남자친구한테 주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미 결정은 지었잖아 네 난 내년은 결정 지었다고 보인다 네 저 지금 더 무서운 게 한 번 이미 너무 아파서 뭔가 마음이 같이 더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거든요 아플 때 하필 그랬으니까 더 힘들었는데 다 뭐 몸이 아픈 게 낫고 나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오니까 진짜 너 때문에 다른 암 걸려서 진짜 나 이러다 죽을 것 조심해. 같다고 맨날 제가 말은 그렇게 했어요 죽길 바래?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냥 다 당분간은 싸움이 될 수 있게끔 그 싸움 잘 이겨서 해결했으면 좋겠고 맞대잖아 근데 이 불 깜빡거리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몰라 아무튼 맞대잖아 그러니까 많이 마음 다독이고 마음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셔봐 애쓰셔봐 그리고 한번 나중에도 전화해요 그럼 내가 더 자세한 거 얘기해줄게 네 이제 궁금한 거 없죠?